이제 입력 안 됐던 새로운 말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트는 유라는 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줄 일은 여기서 가르치기 기능을 구현하면 되겠죠. 치트 뉴라는 페이지에 넘어가서 가르치기 그 다음에 다 지워버리고 폼 액션은 그 치트에 가르치기라니까 run이라는 이런 주소 규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run이라는 액션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input type text의 name 값은 ask. 그 다음에 input type text의 name 값은 answer. 그 다음에 이걸 띄워주기에 bi 태그를 쓸 거고, 마찬가지로 bi 태그 쓴 다음 input type submit을 작성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간단히 ask와 answer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저장한 다음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가르치기 ask answer가 나왔습니다. ask의 hi 안녕하세요 안녕 제출 이렇게 하면 chatrun이라는 곳에 ask의 안녕하세요 그리고 answer로 안녕이라는 값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no route match라고 또 에러가 뜨죠. 치트런이라는 게 없다. 객방식으로. 그걸 route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객방식으로 치트에 run이라는 게 없다 했으니까 run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새로 고침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치트 컨트롤러에 run이라는 게 없다라고 뜨죠. 그러면 다시 치트 컨트롤러 가서 인덱스도 썼었고 유도 썼었었죠. 그리고 create는 db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run이라는 액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걸 테스트 잘 보기 위해 render text params disk 보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안녕하세요 음영했던 게 안녕하세요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params answer를 표현했다면 여기에 안녕이라고 출력이 되겠죠.